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노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의 아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좋은 기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많은 지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은 좋은 시설에 있습니다. 좋은 기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들이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그것은요,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알고 있지만은 기도를 실행하지 않을 때 아무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식의 부재가 아니고 실천의 부재입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행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비결은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장을 통해서 교회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언제 드렸을까요? 그 시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가 나타났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덤벼들면서 돌려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헤롯의 가문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제일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우편과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정말 그의 기도대로 주님의 영광 중에 앉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은 순교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가뒀어요.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 고관들을 찾아가서 탄원서를 넣거나 또한 구명운동을 벌이거나 그렇게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보면은 성령의 역사이면서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였어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때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진동했고 큰 권능을 얻었고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나 교회 위기에 올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파도 같아요. 파도가, 큰 파도가 이제 밀려옵니다. 이 파도가 사라질 것 같으면 또 파도가 몰려와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행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실 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에게 참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은요, 결코 그것을 인간적인 그와 같은 불평으로, 불평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온기의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상상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번에 침례식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까?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여러가지 교훈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침례 간증을 들으면서요 또 그 한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했던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외제 자매님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요. 야,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저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인내의 기도의 결실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린 제대로 말을 조리게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겠나?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단단한 마음과 생각과 아집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담대함을 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숙제가 있죠?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정말 여리고 성벽 같아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담히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중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큰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갇힌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는데 베드로가 쇠사슬에 갇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두려워 떨었습니까? 잠을 잤습니까? 잠을 잤어요. 이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와 같은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래 깊이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새벽에 어디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해놔놓고 잠을 잤는데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한 4시가 됐는데 잠깐 눈을 붙였다 일어났는데요. 종일 제가 그 잠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조그만 어떤 신경 쓰는 일이 있어도 그 잠을 잘 자지는 못합니다. 긴장해서. 아,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말입니다. 아, 내일 지금 죽는데 잠 안 해서. 잠을 그렇게 잘 잤어요. 그것은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물리적인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감옥에 우리 갇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질병의 감옥 속에 갇힙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으면 그 질병의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서 마음이 우울하고 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연약한지라. 어떤 분은요, 근심과 염려의 감옥에 갇혔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얘기해줘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가 봐요. 그 근심과 염려 속에 그 갇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분노와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이 마음 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증오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빈곤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신세 타령하고 나름대로의 그와 같은 상황적인 감옥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기서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3중 4중으로 쇠물이 갇혔습니다. 자기 몸도 쇠사리 갇혔습니다. 이 도중이 나온다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부리는 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게 하고 나옵니다. 베드로 자신도 생신가 또 꿈인가 그렇게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쇠문을 통과를 한 다음에 아,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사람의 기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구나. 아무리 환경의 감옥 속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대를 초월하는 그와 같은 자유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찾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린 것을 얘기했죠.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아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구나. 우리 기도할 때 하늘이 열어주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용모가 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을 때 내려갔을 때 그걸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어땠죠? 아주 흉악군 같았습니까? 얼굴이 빛나가지고요 산을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뭐와 같았다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자꾸 얼굴이 막 굳어지고 막 얼굴이 흉악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욕하는 사람들 옆에서 맨날 욕어도 먹고 싸움하는 사람 옆에서 맨날 싸움하는 것을 보고 술 먹는 사람들 옆에서 술 먹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세상을 자꾸 가까이 보면 우리 얼굴도 있잖아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빛난 얼굴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의 이 모습이요 주님의 모습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보면 압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복들 가운데서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보면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그때요 천사가 나와서 힘을 돌았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고 기도했을 때 용모가 변화됐고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 주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흥미로운 기록을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순종하실 때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중복 기도의 조건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여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정말 그 감옥에서 나와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누가 베드로가 나온 것을 알아봤나요?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만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그 베드로가 나온 것을 보면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드로를 보았다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다고. 네가 미쳤다고. 아, 아닙니다. 참말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오늘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기도는 했지만은 기도의 결과는 간절히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는요, 정말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그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결과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장미입니다. 장미. 여러분 장미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여기 장미가 있네요. 정말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입니다. 장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사람의 이름만 기록했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잊어버립니다. 응답이 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오늘 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그 중보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미국 북서부 지방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오랫동안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 지역 교회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 보니까 기후제를 지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러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조용히 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 11살 된 소녀가 빨간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사람 다 그냥 왔는데 그 소녀는 빨간 우산을 옆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앞에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빛났습니다. 그 얼굴은 뭔가 비를 간절히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산을 가져왔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냥 왔는데 그 소녀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왔던 소녀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도에 선교를 갔던 우리 유명한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시죠? 이분은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틈이 나는 대로 학교도 제대로 못 갔지만 늘 히브리와 헬라를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42년 동안 그 힌두교 나라에서 훌륭하게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위협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벵갈로로 되는 그와 같은 또 다른 그 언어로 된 그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42년 동안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했지만은 나는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우리 누님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누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척추 장애가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 동생이 이제 인도로 선교한다 그러니까 켈리를 불러놓고 동생아 너 인도 선교를 가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곳이 없다. 나는 후원자도 모을 수 없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물질을 보낼 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누워서 너를 위해서 한 가지 할 것이 있다. 내가 매일매일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누님이 물질도 보내지 못하고 뭐 성계 후원자도 모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무명한 것 같은 누님이었지만은 42년 동안 매일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 이 윌리엄 켈리를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지금 힌두교 나라잖아요. 그런데요, 모임이 한 2,000개 이상이 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보면요, 그 힌두교 나라에서 어떻게 그 모임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인도 선교의 초석을 놨던 분이에요. 그리고 버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석을 놨습니다. 어디에서 능력이 왔습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윌리엄 켈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렇게는 고백했습니다. 윌리엄 켈리의 위대했던 선교사역 배후에는 정말 누워서 기도했던 누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안나 할머니가 결혼한 지 7배밖에 남편과 살지 못했습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역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대단히 큰 일입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성도가 있는데요, 그는 항상 애써 기도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어떤 교회였습니까? 거기에 이방 철학이, 동양 철학이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고 교회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봉동 교회가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 풍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성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야, 이 성도님들 어떻게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는요, 세상이 점점 사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속임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처럼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뭡니까? 어둠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린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좀 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수양회도 있고 건축 문제도 있고 성도들 개인의 성장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기회가 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도시대에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대봉동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